이번에 예 풍현으로 레이드용 저렴용부터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렴용이고요. 가보겠습니다. 또 우리 엘리님께서 또 덱을 또 약간 대여해 주셨습니다. 대로 갈게요. 풍현 우리 지금 카르마 벨리카 소입니다. 갈게요. 자, 이 이후에 또 이제 바로 고렴용도 바로 들어갈 텐데 일단 저렴용에서 또 어떤 데미지를 보여줄지 관건이죠. 12렴용입니까? 아, 그 정도. 일단 스킬을 쓸 때마다 풍현은 이제 쿨타임이 줄기 때문에 아야 예 스킬을 계속해서 풍현 스킬 위주로 계속해서 쓰는 게 좋겠지. 일단 뭐 자체 뭐 마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카르마 같이 넣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시너지 좀 발휘해줘야 되고요. 일단 스킬 좀 애매한데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은 뭐 심장 쏘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나 쏘주면 될 것 같아요. 뭐 벨리카 스킬 쓰고 뭐 예 뭐 각성 스킬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마무리는 그렇게 합시다. 그러면 딜을 일단 보게 봐야 되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거 뭐 보기 전에 끝나겠는데. 자 비룡 5000건 갑니다. 아 31만. 자 이거 뭐 데미지 방 다는 거 보셨습니까? 이거 끝났네 그냥. 이거 뭐 보여주기는 예 저렴용으로 뭘 보여주기는 어렵네. 고렴용 갑시다. 자 궁극의 마무리하고 그쵸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뭐. 몇 분 걸렸습니까? 1분 30초 정도 걸렸네요. 12렴용 좋습니다. 예 일단 풍년으로 해서 이제 33용 이제 생각보다 고렴용이죠. 고렴용 한번 가봅시다. 가볼게요. 일단 뭐 덱은 아까랑 똑같죠? 풍현 지크 카르마 베리카 소이 갑니다. 뭐 스킬 써주면 되지. 공격력이랑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센지 일단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. 돼요. 자 스킬 쓰면은 또 이제 초기화 되기 때문에 또 스킬 또 쓸 수 있고 이게 개꿀이야. 그냥 이게 개꿀인 것 같아. 자 공격 또 쓰면 바로 이제 각성 스킬 바로 들어와요. 약공 안 터졌네 까비. 이게 너무 좋아. 자 데미지는 와 14만 8천 33용 상대로 굉장합니다 지금. 그냥 쎄. 그냥 쎈데 이제 쉐인보다 약간 속도는 어느정도 좀 느리지 않을까. 속도까지 빠르면 이거 뭐 안되니까요. 벨리카 스킬 쓰고 증폭 갑시다. 이거 할게 그냥. 매드 맞으면 이거 리더 풍현으로 했죠. 자 이거 군부터 먼저 갑시다. 세요.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. 25초면 이거 쓰고 또 쓸 수 있습니다. 아 이게 너무 그냥 재밌네. 꿀잼이네 이거. 벨리카 뭐 안 들어오냐 이거? 나 오토마타 보면 이거 가격수 게이지 찰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았네. 아 한 칸 남았네요. 안 써도 돼.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은게 이런식으로 하면 이제 각성게이지 들어오죠. 너무 좋아 그냥. 저 궁극이 또 꼽아주고 이제 벨리카 예 이거 한번 써주고 약대인증까지 세팅을 돼있네. 그림자
또 이거 쓰고 이거 또 25초 남았을 때 썼으면은 다음 스킬 또 바로 또 궁극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로 오죠. 현의 스킬 또 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스킬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쓸 수 있지. 파스칼은 이제 집에 가야지. 아 너무 좋다. 시너지가 지크랑 시너지 굉장히 좋습니다. 쉐인도 뭐 그렇지만 역시나 얘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좋네요. 일단 저렴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뭡니까 퍼센트가 뜨면은 쉐인이 뭐 그냥 월등하게 앞서는데 한방 두방이니까 뭐 계속 안뜨고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얘가 각성 스킬까지 쓰는 단계면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저렴용은 어차피 뭐 둘 다 뭐 한두 방이니까. 쓰고 아니 씨 손컨이 이렇게 꿀잼일 줄이야. 궁을 쓰고 와 마무리 되네요. 예 뭐 다른 스킬 뭐 쓴 거 하나도 없죠. 그냥 소위 그거 뭐 심장 쏘기 한번 말고는 뭐 그냥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33년까지도 잡아줍니다.